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낙찰된 보석은 59.6캐럿에 달하는 핑크스타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1999년도에 채굴된 원래 원석은 132.5캐럿이었는데 이걸 이제 가공해서 만든 게 59.6캐럿의 핑크스타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지난 2017년 4월에 홍콩에서 그 경매가 됐는데 7,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5억 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처음부터 예쁜 모습으로 빛났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만 해도 투박하고 또 볼품없는 원석이죠.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다듬어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잘려나가게 되고 모난 부분이 갈아지고 닦여지는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사파이어, 뭐 루비, 이것도 다 같은 공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전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인생인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순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투박하고 모난 부분이 있는 원석 자체인 게 인생이죠.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을 갈고 또 깎고 버리고 이런 인생의 수 없는 풍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 인생이 비로소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픈 겁니다. 아프니까 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인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프지요. 그러나 반드시 인간은 아픔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귀하게 쓰는 인생을 아프게 하세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해요. 대신에 그 아픔을 통하여 인생의 불순물을 버리게 하시고 또 영혼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셔서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만날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인생기 가운데 최악의 암흑기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장 긴 시간 오랫동안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만났던 이때가 오늘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련은 하나님이 야곱을 의도적으로 갈고 닦는 과정이었어.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걸까? 지난 시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의 분노에 두려움을 느껴 저 하란 땅에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야곱이 값진 경험을 하지요. 광야에 홀로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그 덕분에 하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1000km의 거리를 야곱이 걸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자기가 걸어온 길이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은 낯선 땅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돌로 그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보통 장정 두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움직여야만 그 우물에 덮여있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육중한 돌로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우물을 돌로 덮어놓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축이나 사람을 그 깊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안전을 위해서 우물을 덮어놓습니다. 두 번째는 먼지도 많고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오물이 그 우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막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외지인이 와서 함부로 우물을 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 쓰기 위해서 우물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물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우물 하나를 발견하면 남들이 아무나 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지금 야곱은 저 타지에서 온 외부인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마시려면 이 지역의 내부인 가운데 누군가 와서 물을 사용할 때 비로소 옆에서 물을 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우물가에 사람들이 올까 막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딱 앉자마자 저쪽에서 양 무리들이 세 무리가 쫙 오는데 그 뒤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목자들이 걸어오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우 형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이때 한 목자가 처음 보는 야곱이 자기들한테 아우 형님들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다가오니까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우리는 하란에서 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심장이 범프질을 하는 것처럼 뛰기 시작하죠. 왜?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하란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 하란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외삼촌을 만난 적도 없고 외삼촌 댁에 가본 적도 없어요. 엄마가 자기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만나본 적도 없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막연하게 하란으로 삼촌을 만나러 가는 건데 삼촌이 살고 있다고 하는 지역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서 야곱이 신기해서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묻지요. 혹시 그 동네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아이 라반 너무 잘 알지. 아이 잘 계시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맞아. 지금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양들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의 딸.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리가 쭈빛 쓰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광야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을 하란 땅에 삼촌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얘기고, 지금 그 삼촌을 만나기에 가장 정확한 사람들을 옆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냥 걷는다고 걷고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내 인생을 지나고 보니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4천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그 꿈에서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 말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이 광경 앞에 너무 놀라하고 있는 야곱, 그런데 얼마 뒤에 예고했듯이 저쪽에서 이번에는 양무리들을 이끌고 아가씨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라헬이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첫눈에 그냥 뿅 간다 이런 거,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그냥 첫눈에 그냥 완전히 마음을 뺏겨본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아가씨들 오는데 그 중에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누가 라헬인지 몰라요. 그런데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완전히 내 스타일이야. 그 야곱이 완전히 반한 거예요. 아가씨들이 왔는데 그 라헬이 누군지, 라헬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지만 야곱이 뭘 하느냐, 남자들 목자들하고 얼른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마개를 몇 사람이 얼른 치워서 자기가 물을 떠가지고 그 라헬이 데려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양들에게 물을 주고 자기를 도와주자 라헬이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다 먹이고 나서 라헬 앞에 서서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여기서 입맞추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사법이에요. 뭐 손등에 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인사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이건 자기들의 인사법이죠. 우리가 악수하듯 아니면 목례하듯 그 민족의 인사법이에요. 인사를 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뭘 해요? 펑펑 소리내어 울었다. 왜 갑자기 야곱은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걸까? 지금 집에서 여행을 온 게 아니잖아요. 피신을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혼자 지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외로움, 핏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밀려오니까 야곱이 아마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사실 지금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있었느냐,
형이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어서 나를 죽인다고 막 펄펄 뛰는데 흥분한 형의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되겠지. 그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형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머니가 그때 눈치를 딱 보고 이제 형도 좀 마음이 가라앉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사인을 주면 그때 돌아가야지 라고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잠시 피신에 있을 곳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외삼촌 댁이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사실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이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만나니까 긴장감이 풀려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라헬에게 내가 내 외사촌이다. 네 아버지가 내 외삼촌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말하니까 놀란 라헬이 얼른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 라반이 우물가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신분을 확인하고 삼촌과 조카가 얼싸안고 눈물로 인사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이 외삼촌 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야곱은 한두 달 지나면 어머니에게 서신이 오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에 와도 된다라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스케줄대로 계산대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을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힌트하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처음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곧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삼촌 집에 머물렀는데 삼촌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이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훨씬 지나면서부터는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이 어긋났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짜놓은 스케줄은 이 정도면 넉넉하게 돌아갈 수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은 엄마의 계획도 아들의 계획도 몇 달 있으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짜놓은 계획대로 안 돼요. 실제로 야곱은 살아서 엄마를 보지 못합니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야곱이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걸까? 거기에는 하나님도 야곱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네 계산법, 네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믿고 따라와라. 지금 여기를 오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 스케줄, 계획표 이건 다 하나님이 짜준 게 아니라 야곱 자기가 짠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거고 자기가 만들어낸 스케줄이에요. 그리고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만든 스케줄, 네 계산표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안 될 때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단련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유형을 가지고 넌 베드로 형이냐, 뭐 바울 형이냐, 뭐 야곱 형이냐 뭐 이렇게 말하면 물론 뭐 어디에 조금씩 이렇게 공통점이 있겠지만 가장 저하고 유사한 유형이 야곱 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계획적이거든요. 뭘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뭐 하여튼간 그렇게 뭐 이렇게 창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야곱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뭘 계획을 막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남들보다 더 끙끙거리면서 일을 해내는 스타일이 야곱인데, 저도 무슨 일을 하면 꼭 그렇게 많은 걸 계획하고 미리미리 예행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인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해서 된 것도 있지만 내가 계획해서 안 된 것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아니, 내가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걸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건 뜻대로 안 됐을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는 다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결국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사람 되라고 단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계산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대로 모든 게 되면 참 좋은데 때때로 그 계획이 계산이 어그러지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더더욱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갈고 닦아서 보석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거나 또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가족 간에 뭐 어떤 그런 서로 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깎이고 깎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야곱처럼 진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신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우리 가정을 다듬으셔서 보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자 점점점 허무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조카가 와서 잠시 있다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었는데 이 딱 보니까 잠시 있다 갈 분위기가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여기서 눌러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입장에서는 저 야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뒤에 얘기도 그렇고 언제 이 그 외삼촌 라반이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종을 시켜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믿음 좋은 여자를 구해오라고 할 때 라반의 여동생이 시집을 가잖아요. 이때 라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집안의 믿음 좋음 때문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이런 거를 보고서 현혹해서 동생을 시집 보낸 뉘앙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물질적인 탐욕이 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죠. 어느 날 조카를 부르더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얼핏 보면 좋은 얘기 같죠. 야, 내가 아무리 네가 내 조카여도 어떻게 그냥 일시킬 수 있느냐, 내가 페이를 줘야지, 응? 정당하게 월급 줄 테니까 월급 받고 일해라, 어떻게 그냥 일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호의적인 제안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 중동에서 사람들의 관념에는 가족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일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월급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조카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너를 내 가족이 아닌 종으로, 일꾼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야곱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삼촌이 이렇게 대하는구나, 부담스럽게 대하는구나 라는 걸 야곱이 알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운하지만 나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를 주면 너 내 밑에서 일을 할래? 라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라헬도 그런 야곱이 싫지 않아서 둘은 연애 중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그러죠. 삼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당시는 고대 사회에는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결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남에게 딸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딸을 주고 결혼하는 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결혼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자기 딸하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거든요. 이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원래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집에 지참금을 갖다 주는데 지참금을 주는 건 그 딸이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노동력을 준다. 그래서 지참금을 줘요. 한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를 줍니다. 보통 노동자가 1년 연봉이 당시에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일한 만큼의 돈을 갖다가 신부집에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뭐라 그러느냐, 야, 그러면 우리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지참금을 네가 줘야 되는데 너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는 걸로 하고 그 일한 대가를 가지고 지참금을 내는 걸로 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악덕 업주죠. 왜냐하면 3, 4년 정도 일하면 3, 40세겔을 벌 수 있는데 7년을 일하라는 것은 거의 두 배를 일하고서 딸을 데려가라는 거니까 거의 악덕업자 수준이야. 이때부터 이제 삼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억울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위해서 7년간 내가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종처럼 일하죠. 허드렛 일부터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성경에 야곱은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뭐든지요, 좋아서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말도 못하는 고생의 시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결혼 당일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야곱이 축하한다고 여기서 한 잔, 저기서 한 잔 주는 축하주를 받아 먹더니 코가 삐뚤어질 만큼 취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장인이 차려준 신혼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곱이 놀라죠. 왜? 첫날 밤을 보낸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삼촌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 삼촌에겐 딸이 둘이 있었어요. 야곱이 좋아하는 건 둘째 딸 라헬이었고 첫째 딸은 레아였는데 레아는 그렇게 인물이 썩 좋지 않았어요. 문서에 보면 눈도 좀 근시였고 이렇게 몸매나 얼굴이 아름답지 않았고 반면에 라헬은 완전히 그 정말 미인의 전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빵 주신 거죠. 두 자매 가운데 둘째한테 다 몰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라헬이 훨씬 이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삼촌이 장난을 친 거예요. 동생을 가둬놓고 언니를 신혼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펄펄 뛰면서 삼촌한테 가서 항의를 했지만 삼촌은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야 네가 술 마시고 네가 좋아서 첫날 밤 치렀는데 누굴 탓하냐 그러면서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야, 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라헬도 결혼해. 그러려면 7년 더 일해서 지참금 내고 가면 라헬도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7년을 또 계약하고 다시 종으로 일을 하게 돼요. 참 재밌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속인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제대로 속는 거예요. 늘 속이고 살았던 자기가 언젠가 제대로 속으면서 또 한 번의 종살이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살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면 안 돼요. 야곱이 지금 몇 배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7년을 두 번씩 14년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다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내 편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쓰디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피해자 입장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을 속였을 때 당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아, 형님이 이랬겠구나.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한번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아, 이런 거구나. 당하는 게 이런 거고 속는 게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다시는 이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막 어려운 가운데 어느 날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힌트가 조금 전에 읽은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라헬 한 여자 때문에 7년을 일하고 다시 또 7년, 14년을 그냥 바닥에서 비참하게 그 여자 하나만 놓고 14년을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네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네 형 에서가 그렇게 출세를 달릴 때 출세와 목표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지난 7년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에 야곱은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7년 동안 내 인생의 1순위는 라헬이었어요. 7년 동안 헌신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동안 말없이 살아온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은 없고 라헬만 있는 거예요. 지난 7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건 맞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오직 라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나는 있느냐? 네 인생에 돈, 라헬, 사랑 이런 단어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가 있느냐?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원하는 단어로만 살아온 네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네 스스로 똑똑히 보아라. 야곱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신 이유는 내 방식대로 쟁취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위해서 살던 그런 자신의 삶의 스타일, 그런 영혼의 불순물, 이것을 잘라내는 것. 따라합시다. 내 방식 대신 하나님의 방식. 따라합시다. 내 목표 대신 하나님의 목표.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며 야곱은 다시 7년을 그렇게 견디어서 총 14년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야곱이 드디어 7년을 고생한 끝에 라헬도 얻어요. 레아, 라헬 두 아내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에서 또 두 여자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까지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그래서 네 여자를 통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건데 야곱이 드디어 이런 모진 풍파와 세월을 견디고 12명 아들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두 아내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혹시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목표가 저 100m 뒤에 결승점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져야 되고 자식들 잘 키워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성공해야 되고 누구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길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목표를 향해 갈 때 비로소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목적만 열매만 따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데, 난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처럼 살지 않았느냐? 열심이라는 함정, 최선이라는 함정, 이 야곱이 갖는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프니까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면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이 축복이에요. 그 아픔을 잘 이겨내시면, 그 아픔을 잘 견뎌내시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갈고 닦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처럼 깨닫고 갈고 닦아주셔서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